취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심도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이슈파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과 제 오처럼 조금 오후에는 네. 네, 시장이 좀 붉게 다시금 좀 반전을 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번에는 반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이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요, 또 수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국내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에 대한 매각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매그나칩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국계 투자자와의 협상이 무산됐죠. 그 후 국내 기업들과의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중 LX그룹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드디어 새 주인을 찾게 되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일 기사가 떴습니다. LX그룹이 매그나칩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 의향서를 이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매그나칩에 대해서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업일까요? 네, 일단 매그나칩은 우선은 그 반도체 기업이고요, 당연히.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DDIC라고 불러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에 대한 집적회로 IC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TV 이런 그 여러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그거를 구동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칩이 이 DDIC인데 이 DDIC를 가장 잘 만드는 것이 이제 삼성하고 삼성 LSI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그나칩입니다.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매그나칩은 현재 세계에서 점유율 2위인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매각을 하는데 조금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매각이 거의 다 갔다가 미국 기업들의 반대로 인해서 또 한번 무너졌었고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선 이 매그나칩을 인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네. 이제 와이즈로드라는 그 와이즈로드 캐피탈이라는 네. 중국계 자본이 원래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네. 3월부터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하다가 미중 갈등이 좀 더 불거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매그나칩이 이걸 하는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네. 이 미국계 IB들이 여기에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이제 자본 비율로는 분명히 미국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본사라든가 R&D 센터 공장을 전부 한국에다 다 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장만 미국에 있지 사실상 이게 거의 한국 회사로 보셔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기업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DDIC의 기술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미국의 재무부 산하에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CFIUS라는 게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거를 승인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제동을 해서 인수 작업이 중단되고 결국은 12월이 되어가지고서는 이걸 이 와이즈로드 펀드, 즉 WRC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12월에 인수를 철회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그나칩이 국내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인수에 대한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국의 기업에서 1조 6천억 원까지 불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다 인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 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비록 그 한국에서 우리 이제 제 산자부라든가 이쪽에서도 이 중요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어떤 회사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 매그나칩을 부분을 쪼개가지고 네. 이제 그 파운드리, 키 파운드리 부분을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은 그 영국의 ARM을 우선은 이제 인수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 요번에 이 매그나칩의 파운드리를 이번에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경쟁력 강화라고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를 더 키우기 위해서 몸집 불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합병 신고를 이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운드리 부문은 SK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LX 그룹이 이번에 매그나칩의 패밀리스 부분을 이번 한 1조 정도를 주고서는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밝히고 다음 주에 이제 이 LOI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인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혹시나 뭐 승자의 저주가 나오진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LX 그룹에 있는 LX 인터내셔널이 우선은 그 원자재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네. LX 세미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밀리스 분야가 붙으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LX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매그나칩을 인수를 통해 가지고서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큰 미래 먹거리를 또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K와 LX가 이번에 상당히 좀 좋은 그 성과를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어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어떤 다른 하이닉스 같은 이런 데만 이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부문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다른 쪽으로도 퍼지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수 주체가 LX 세미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LX 세미콘의 주가의 향방을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네. 그 인수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보는 것이 LX 그룹 자체가 굉장히 그 자금이 탄탄하거든요. 유보율이 네. 좋기 때문에 이걸 한 데 있어가지고 자금 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따라서 이 잠깐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